아이 꽃이다. 자 왔어요 왔어. 자 제가 까불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잡는다고 이렇게. 야, 이건 담을 수 있어. 이야 보셨지? 이런 사이즈 나와. 저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저희 구독자님이시자 실시간 방송 매니저님 조담용 형님 좀 찾아뵈러 인천 계양구 조성욱 제빵소를 좀 담으러 왔어요. 형님께서 협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이벤트 할 때. 그래서 뭘 도와드릴 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잠깐 담으러 왔습니다. 되게 어색하시네 형님. 아버님께서 제빵업계 35년 종사하셨다고 하시고 은퇴하시고 사장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데 그래서 종류가 좀 있는데 어떤 종류고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들고 그 정도만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쪽이 빵을 드시면 속이 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효모를 이용해서 사용한 사우도우라는 빵인데요. 이거는 당뇨에도 좋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빵이에요. 사우도우? 네, 사워가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프랑스 밀 바게트라고 있는데 네. 이건 프랑스 밀? 그럼 그 원산지가 프랑스라는 말씀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넘어온 밀가루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죠? 비쌀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밀가루면 일반 밀가루보다 두 배 비싸고요. 오. 바게트다운 바게트를 손님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지향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재료는 좀 비싸더라도 네. 맛있게 몸에 네. 좋게 만드시겠다. 그러면 이 종류는 기간도 오래 걸리나요? 원래 효모를 만드는데 한 7일 정도 걸려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을 밀가루랑 물이랑 같이 섞여요. 먹이 주면서 7일 걸리고요. 그리고 그 효모를 사용해서 잠자고 있던 효모를 깨우는데 하루 걸리고 반죽, 발효, 숙성해서 하루 또 걸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날 굽습니다. 네. 그 우리 시청자님 중에 차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좀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들 유명하신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솔직히 다른 집보다 맛있다. 근데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시는구나.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짧게 인터뷰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버님께서 정말 감사드리기에도 후원 좀 협찬 좀 해주겠다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려야도 되고 도리상 조성욱 제빵소 사장님도 좀 찾아뵙고 아버님도 찾아뵙고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좀 담아봤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는데 짧은 영상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제 멘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오늘은 즐겁게 해요. 버프를 안 가져왔는데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 뜨거울 텐데 수건이 있더라고요. 어제 케이블 타이로 꼭 묶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거기 안 좋으시더라도 용서해주세요. 버프 없으면 죽어, 여러분. 이 정도면 특허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돌멩이네. 와, 설마. 이야.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돌멩인 줄 알았어.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이거 방생 사이즈야. 한 마리 했어요. 예, 첫 수. 와 돌멩인 줄 알았어. 하나 잡은 거 있지? 응. 예? 하나 잡은 거. 아니 살려줬어요. 너무 작아갖고. 와, 자, 건지세요.
오, 잘 올라온다. 여기저기 이거 난이도 있네. 사장님 것도 같이 움직인 건데 열? 안 되겠어. 사장님 이게 조금 덜 풀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또 잡으셨어. 뭐야 막 올라오잖아. 그냥 대충 묶겠습니다. 오, 막 올라와. 사이즈도 커. 밥돌이 사장님 사과 과수원 약방제 하며 시청합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맞추기 힘드시겠죠? 아니면 필드마스터가 저하고 맞나? 힘세 뭐 이런 거. 자, 두 숫째. 자, 카운팅은 해주세요. 이야, 저건 진짜 힘세 보고 막 큰 거다 그랬더니 돌을 잡고 올라오네. 이야. 민물 낚시 하시다가. 와, 크다! 이건. 어? 아이고. 아, 미치겠다. 예, 네, 척 휘했는데, 와. 아침부터 마이차가 마시고 힘 좀 내야 돼. 와, 배가 원체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아까는 막 한 서너 대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거의 20대 가까이 보였어요. 황정현님 두 마리 잡으셨고 포인트 이동 중. 예예 예. 맞습니다. 세 마리 전에 작지만. 오! 큰일 났다. 네, 하긴 뭐 선사에서도. 자, 예, 작은 녀석이라고 또 박네. 카메라 앵글을 안 잡았어. 아이, 잡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세 마리 잡았어요. 마리수는 일단 세 마리예요. 네. 일단 세 마리. 손님 와서 잠시 나간 사이에 와이프가 달봉님 트림하는 거 보고 기겁해서 나와서 오빠 이리 와보라고 와이프 컵라면 보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아, 트림이 나올 것 같으면. 야, 자, 네 마리째. 네 마리 했어요. 아, 죄송한 마음을 네 마리째. 네 마리째에 담아서. 근데 잘다, 씨알이. 네 마리 잡았는데, 담을 수 있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저 자리에 딱 캐스팅해서 또 한 마리 잡아서? 저기를 해야지. 마리수 채워야지. 다음엔 트림 날 것 같으면 한 2초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저 트트트트 하크 이렇게. 한빛국장 형님 어제랑 타이 기록 앞으로는 기록행신. 어, 저 뭐 깼어요 형님? 네 마리째요? 미스터 킴님 네 마리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 시작하면 대기원님께서는 네 마리 딱 적으시면 되겠네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마리 더 해갖고 미스터 킴님 탈락 뭐 이렇게. 지 몇 배 되는 돌을 들고 올라왔어. 8시 1분 편집장님 제가 시작 올린 후 다시 올려주세요. 아, 수사 찍을 준비가 안 돼있다 이 말이야? 어, 오늘은 마리수가 높아. 오, 야, 뭐요? 콩. 이야, 우뭇가사리? 그거 넣으시고 콩, 콩국수처럼 이렇게 아침 주세요. 이야, 지기네. 어, 엄청 맛있어. 어, 시원하고 맛있고. 영훈 아빠, 다들 현실적으로 적으세요. 달력 꽉 주세요. 영훈 아빠, 너는 꼭 수영복 입고 와라. 알았지?
자기야 고무줄 있으면 앞에 고무줄을 묶어보면 어때? 어 고무줄 없어. 그것도 안 갖고 왔어. 이제 됐죠? 머리가 나쁘면 잔머리라도 좋아해. 어제 세 마리, 지금 네 마리 중인 거. 오늘은 모르겠어. 사장님 마음 아니실까? 히트 제발. 히트 히트. 나왔어 나왔어. 저한테도 이제 희망이 있겠죠. 오 크다 이거. 선장님 이 큰 거 같은데? 오 크다 이거. 어? 그 옆에 분도 히트. 오우씨. 그럴 줄 알았어. 500 넘게 600 정도 되겠다. 커킹님 어복이 없나봐요. 피서 간 건지 뭔 산. 어복이 없나봐요. 어제부터 징징하게 들었어. 형님 드릴게요. 아 참. 자 여러분 저희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매니저 형님이세요. 물색이 맑으면 애기 색상도 화려하게 세팅하면 나올 건데 고집이 있으시니 말을 안 해요. 자 그게 아니거든요. 감성도 물색보다 조금 더 탁해요. 조금 더. 제가 형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작은 거 한 마리 오잖아. 자, 다섯 마리요. 일단 다섯 마리 축하드립니다. 잠바 입으시기 전에 제가 또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려야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담진 못하겠는데? 저 애기 내, 오, 이거 담을 수 있어. 아사미사 안돼. 아사미사 안돼. 네 마리 살려줬으니까 아사미사 하다고. 예 그러니까. 아 예. 아사미사 하지만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 어제 약 두 배 조항을 향해 달려가는 달봉입니다. 오우 또 이거 사이즈다. 와 작은 놈이 돌을 와. 아 그래 저 정도면 뭐 양쪽으로 잡으시면 제가 채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붙었나? 설마 붙었어요? 아 붙었나 보네. 붙었어 배 밑에. 원줄이 달라서 금동은 내버려 두고. 원영이가 쭈꾸미 몬스터. 예예. 어 벌써 주셨어요? 쭈꾸미 몬스터. 어? 몬스터 뭐 이런 소리 들으려면 확실히 일단 살짝 기려 밟고 그렇게 해야지. 네. 오늘은 아드님이 안 돼. 감사드립니다. 예 여름 물어 낚시가 예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렇긴 한데. 예예. 뭐 기본이죠. 천산낚시의 낚시의 일부야 이 식사가. 와 이거 또 이러다 다섯 마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틀간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세 마리만 더 흔들어 제껴주세요. 예. 폭풍 샤크리 하겠습니다. 어? 잡으셨어.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아, 저 정도는 돼야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와, 왜, 저만 이렇지? 문어초보님, 저는 장성인데 창문 집수리를 해서 협찬할까요? 창문 집수리. 아,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어. 그 창호를 이렇게 떼다가, 자, 여러분, 이거, 안 돼, 어? 자, 아싸. 보셨죠 여러분? 여섯 마리째. 아까 다섯 마리 누구야? 젠틀맨님이지? 아이 꽃이다. 자 왔어요 왔어. 자 제가 까불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잡는다고 이렇게. 야, 이건 담을 수 있어. 이야 보셨지? 이런 사이즈 나와. 자, 훌륭하죠? 아, 선생님께서 박수 쳐주셨어. 화이팅. 자, 오늘 잡을 사이즈 중에 진짜 크다, 진짜.
어, 묵직한 손맛 좋아요. 한 마리는 찬물에 넣어놨더니 아주 그냥 싱싱하게 살아있죠? 어. 자, 얼른 넣어야 돼. 자, 냉수하고 있어. 더우니까. 양재근님, 치치치. 아, 킵사이즈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500짜리는 되지. 에비다님, 아이고, 22마리씩. 자, 여러분은 지금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는 낚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털리긴 많이 털린다. 문어가 이게 싫은가 봐. 이준호님, 거래처입니다. 수박 먹고 있어요. 하, 좋겠다. 어, 기저급은 아니어도, 오, 야. 오늘 제일 큰 사이즈 아니야? 아, 야. 어, 썬데일 멋지지? 네. 내가, 뭘 바꿔 바꾸긴. 하이픈, 사모님 오셨네요. 자, 7마리. 자, 7마리 누구시죠? 자, 7마리 했어. 아우, 편집장이 역시 저한테는 행운의 여신이지. 세지 아빠인가? 아, 우리 세지가 진짜. 우리 세지가 작다, 근데. 이건 방생용이다. 다른 분들 큰 거 잘 잡으시던데 왜 저는, 뭐라? 힘써 꼬래? 오, 면방생이다. 이야, 씨. 면방생이야, 이 정도면? 자. 됐어. 자, 행운의 세 분 누구시지? 일곱 마리에요. 뭐라고? 아, 자기야, 썸네일 남양 특집 어때? 취향 참 고상하지? 자, 일곱 마리. 염형성 형님, 아, 여덟 마리를 실하니요. 두 자리 숫자로 하셨어야지. 양광호님, 버저비터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시겠습니다. 자, 삐삐삐. 9시간 지켜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형님, 지켜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실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